뭔가요, 오늘은? 네. 아, 안녕하세요. 단호와의 성형외과 오창현입니다. 많죠? 예, 네, 아주 많은데 주로 어떤 기억을 말씀하시나요?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얼마나 많은 환자들 만나봤어요? 많이 만난 것 같은데요? 만 명은 만났을, 만명 이상 만났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나쁜 기억이지만 좋은 뜻이 되는 환자분이 있어요. 환자한테 많이 배운 거죠. 사각턱 수술 오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각턱의 좋은 수술 결과는 너무 아까 들은 듯이 자르는 턱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안 어울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각이 있었지만 각을 살짝 남기고 수술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수술 끝나고 환자분이 저한테 굉장히 실망해 하셨어요. 그분은 수술한 이유 자체가 각진 게 컴플렉스였고 그게 싫어서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각이 다 없애고 싶으셨던 거죠. 그거를 제 딴에는 더 보기 좋게 혹은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한다고 해드렸던 게 자기는 각을 없애러 왔는데 각을 남겨놓고는 그걸 잘했다고 의사 자꾸 얘기를 하니까 환자분은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환불을 해드렸죠. 굉장히 씁쓸한 기억이지만 배운 거는 뭐냐면 환자분의 수술의 목적과 의도를 더 명확히 들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항상 모든 사람한테 좋을 수 없다는 거를 아주 깊게 깨달은 분이셨죠. 좋았던 기억은 뭐 랩민이란 프로를 우리 국내에서도 해보고 해외에서도 했었잖아요. 근데 랩민이란 프로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수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든 스스로 내적 자존감과 자신감이 충분해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수술하고 회복 과정 다 지켜보고 대화 나누고 했던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회 남을 것 같습니다. 랩민에서 만나고 환자들 중에 가장 뿌듯했던 환자가 이름을 말해도 돼요? 랩민은? 뿌듯한 분들은 뭐 사실 너무 많은데 저희 병을 대표했던 랩민 케이스는 뭐 박동희 씨겠죠. 박동희 씨는 저희 병의 스타일이 제일 잘 담겨 있는 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본인도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요. 체격이 굉장히 왜소하고 그것만 아니라 자기를 잘하게 된 분들 보면 기억이 많이 남죠. 네. 본인한테 점수를 매기신다면 10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에서? 85점은 되는 것 같아요. 아, 좀 보수적이거든요. 한 우물을 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환자인데 내가 수술해서 결과를 만들어주신 분인데 그 약간의 피부의 문제를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될 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저한테는 감점 요인이 큰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저는 아직도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또 갈수록 환자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필요로 하시는지를 더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만나 뵐 수도 있고 만나 뵙지 못하게 될 수 있지만 좋은 선생님들 찾으셔서 수술을 필요하시다면 그러면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